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켓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소켓은 배관 연결 부속들 중에 한 종류고요. 나사산 타입의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을 소켓에 넣어서 용접을 하는 용접 타입의 소켓이 있습니다. 용접용 소켓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켓 타입 P, 소켓 엘보 등등.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연결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소켓 타입 보스라는 배관 연결 부속이고요. 탱크나 큰 파이프에 작은 파이프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소켓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용접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흔들기, 그리기, 점용접 등등.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이 있습니다. 물론 파이프를 눕혀서 용접해야 될 때도 있고요.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용접하는 OF 포지션 용접도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수평 포지션에서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같은 워킹 더 컵 테크닉이라고 하더라도 단원 패스만으로 용접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뿌리 부분에 채우기 용접을 한번 한 후에 투패스에서 마무리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원패스에서는 110A를 사용할 거고요. 뿌리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소켓 용접도 랩 조인트 용접에 해당됩니다. 이전 시간에는 랩 조인트를 다양한 포지션에서 용접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얇은 랩 조인트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꺼운 랩 조인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들을 응용해서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소켓들도 타입에 따라서 두께가 다양합니다. 두께가 얇은 소켓도 있고요. 두꺼운 소켓도 있습니다. 소켓 두께에 따라서 용접 과정도 다양해지고요. 원패스 마무리를 할 때도 있고요. 3에서 4패스 용접으로 마무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소켓이 많이 두꺼울 때는 두 줄 용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런 테크닉들을 익혀두시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리브 용접, 슬립온 타입 플랜지 용접, 안시 플랜지 용접, 다양한 패드 용접 등등. 물론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패스 과정으로 용접을 마무리할 거고요. 원패스는 채우기 용접입니다. 소켓 타입 보스를 용접할 때 채우기 용접 과정에서는 용접 비드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파이널 용접을 잘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파이널 용접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원패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얇게 채우셔도 되고요. 더 두껍게 채우셔도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파이널 용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워킹 더 컵 테크닉이라도 다른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패스를 했고요. 노즐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즐을 모재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용접 과정에서 소켓의 온도가 높아지면 소켓 위에서 노즐이 미끄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용접한 것처럼 이런 방법을 응용하셔도 됩니다. 노즐이 걸음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빠르게 연결하면 이런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파이프 용접을 할 때에도 보여드렸고요. 그때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할 거고요. 전류를 조금 더 높여서 용접을 해볼게요. 전류는 125A입니다. 파이널 용접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많은 형님들께서 댓글란에 좋은 글들을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글들과 좋아요 버튼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배우고 계신 형님들과 용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형님들 또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많은 질문을 받지만 모든 질문에 답장을 해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에 새로운 영상에 남겨주시는 질문에는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대부분 일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업로드 되는 영상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한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질문은 안되고요. 형님,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건 저도 모릅니다. 만약 애인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형님들이 계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것들 보다는 저에게는 와이프에게 욕 처먹지 않는 노하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켓의 모서리 부분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모서리까지 용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켓 두께의 70에서 80%까지 용접할 때도 있고요. 소켓 두께의 100% 이상까지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전류를 조금 높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110A를 그대로 사용해서 느리게 용접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이런 마무리 부분은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갈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생길 수도 있는 피노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소켓의 모서리 부분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노멀한 방법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서리를 녹이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70에서 80%까지만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더 매끄럽게 처리하고 싶으실 때에는 모서리 부분보다 더 아래쪽까지 용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걸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크게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비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노즐을 굴리기가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을 사용한 위빙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용접 비드 위에서 노즐을 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노즐이 파이프에 부딪힙니다. 노즐이 파이프에 부딪힐 때 진행 방향을 바꿔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노멀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정한 용접 비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더 크게 용접을 하고 용접 비드 위에서 노즐을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응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두께가 6mm 정도 되는 소켓 타입 보스를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소켓이 더 두꺼울 경우에는 두 줄 용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접 테크닉들을 응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들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